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선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비핵화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 석 달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지만 제재를 풀지는 않았다며 엄청난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선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순항일지 계속 교착 상태일지 좌우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나온 발언입니다. 대북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달에만 세 차례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강도적 제재 봉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 때는 김정은 면담도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는 비판에 시달린 만큼 미국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